요즘 집에서 손두부 해먹기 쉽습니다. 메주콩 2kg를 하루 저녁 물에 불립니다. 하루 저녁 물에 불린 다음 깨끗이 조리르다가 조리질을 합니다. 깨끗이 불린 콩을 믹서기로 줍니다. 여러분, 믹서기로 준 다음에 손두부 만들기 쉬워요. 믹서기를 이렇게 갈아준 다음에 곱게 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믹서기로 갈은 다음에 믹서기로 간지 10분 만에 맷돌로 간 것처럼 잘 갈아졌습니다. 요즘 집에서 손두부 해먹기 쉬워요. 요렇게 이제 불린 콩을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비지하고 콩국물하고 분리시킬 겁니다. 만들기 참 쉽지요. 믹서기를 갈았더니 참, 잘 갈아졌습니다. 집에서 손두부 만들기 쉽죠? 갈은 거를, 믹서기에 갈은 거를, 이제 솥에다 넣고, 큰 무쇠 솥에 넣고, 젓기 시작합니다. 요게 팔팔 끓을 때 조심해야지 돼요. 넘치지 않게 옆에다가 물도 준비해 놔야지 되고요. 응거를 시킬 때는 간수, 물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간수물, 내가 천일염에서 이렇게 해서 간수물을 받아놨기 때문에 요거 간수물 사용할 거고요. 손두부 만들기 쉽죠. 계속 누르지 않게 저어주면 됩니다. 두부가 끓기 시작하면 순간으로 넘치기 때문에 찬물을 부어줍니다.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넘쳤기 때문에 제가 찬물을 약간 부어준 다음에 이제 비지하고 콩물하고 분리시킬 겁니다. 보자기에 넣고서는 꼭 짜주면 되는 거랍니다. 비지하고 콩물하고 분리하기 전 콩물 짜주기입니다. 요렇게 하고 큰 배보자기에 팔팔 끓인 콩 요렇게 해서 비지하고 콩비지하고 콩물하고 걸러주는 거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제 하면은 물이 요렇게면 요 물만 끓여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손두부 만들기 이제 완성입니다. 요거 제가 비지도 2kg를 했더니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콩물이랑 분리해서 짜줘가지고 콩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요거가 끓기 시작하면은 간수물 부어주면은 몽글몽글몽글 하면서 순두부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물을 틀에 붓고서는, 배부자기에 붓고서는 무거운 걸로 꽉 눌러주면 두부가 되는 거랍니다. 두부 만들기 쉽죠?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중입니다. 영상 찍고 끝. 간수를 넣어줬더니 뭉글뭉글하면서
순두부 향기가 엄청 더 고소하게 납니다. 신기해서 영상 오늘 많이 찍고 있습니다. 고소한 순두부 향이 엄청도 많이 납니다. 이제 몽글몽글하면서 간수를 봐줬더니 제법 순두부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틀에 붓다. 틀에 부고 이제 눌러주기. 그러면은 두부 완성입니다. 집에서 해먹는 순두부 2kg로 순두부도 먹고 손두부도 먹고 2kg로다가 만들었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순두부 해먹기 쉬워요. 인증샷 이거 깡 눌러주면 됩니다. 두부 완성입니다. 내가 만든 거지만 썰어서 먹으니까 엄청도 맛있어요. 집에서 직접 2kg 했더니 딱 두부로다가 2kg 나왔습니다. 엄청도 맛있어요. 인증샷 찍고. 순두부 만들었습니다.